나 지금 미리 말하는데 이게 좀 나한테 뜻깊은 게 뭐냐면 나 지금 로스트아크 지금까지 하면서 말렙을 찍어본 게 처음이야. 기존에는 내가 말했지만 방송 내 수입으로는 말렙을 찍을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번엔 진짜 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진짜 이번에는 한번 찍어본 게 처음이에요. 처음. 이 영상은 노아운전인 6월 21일 수요일 방송분으로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더욱 재밌습니다. 업데이시라 화나는데 인사 안 해주면 바로 욕받을게. 승원아 인사했다잉. 반갑다잉. 옆집 디렉터처럼 3대장 합방 요청 오면 바로 하냐고요? 아니 무조건 바로 하긴 하는데 수바 온다고 해도 같이 뭐 하냐고요? 디렉터 와가지고 같이 뭐 하는 게 있나? 그냥 밥 먹으면서 유저들 Q&A나 잠깐 하는 거지 뭐.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오면은 Q&A 할 거 존내 많긴 해. 억까 없이 진짜로 유저들이 맨날 막 심통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거 많지. 아, 데뷔 강화도 한번 시켜볼 듯? 아 그리고 카얀길 한판 돌고 도보기 본인 손으로 한번 눌려보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것도 좀 재밌을 듯?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요? 야 진짜 운영자 불러놓고 밸런스 이야기 하는 것만큼 진짜 시간 날려버리는 거 없다. 아니 뭐 답도 안 나오는 질문은 거기서 뭐하러 하냐? 캐릭터 뭐 좋아하냐 뭐 100% 밸런스로 이어지지 그거. 근데 이번에 메이플 스토리 스트리머분들 봐봐요. Q&A 할 때 답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물어봐야 돼. 원래 수요일 아침에는 채팅이 말라.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는 사람은 켜놓고 숙제하는 사람 아니면은 출근해서 일하면서 이어폰 꽂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딱히 내가 뭐 하는 날 아니면은 원래 항상 그렇지. 나 월로 하자고요? 나는 월급 루팡을 못해. 난 진짜 루팡을 해야 돼. 이터나와도 슬레 안 버릴 거죠? 슬레를 어떻게 버립니까? 이게 곧 있으면 말렙인데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슬레 완이지 그냥. 슬레 완 올품백의 말렙인데 에스더 빼고 슬레이어 레벨 1620 넘지 않냐고요? 선생님 섭섭합니다. 수바 이게 곧 있으면 말렙이에요. 단 두 걸음 남았습니다. 강화 두 개만 하면 말렙이에요. 누르면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안 누르냐고 하면 안 되겠죠? 야 이 시대 무슨 방어구라고 24항을 족밥으로 보나 이거. 명파가 있다는 가정하에 장기백 보면 132만 골인가? 쉽지가 않은 거야. 오! 시댁이야! 25가 야! 씨발 이거야! 이거야! 자, 저 홍승원은 요즘 같은 로스트아크가 흥용할 때 저는 오로지 외길만 걷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로스트아크 파이팅이야! 평생 가자! 디아블로도 아, 진짜 망겜! 망겜 리얼 갓겜이다. 이 게임을 왜 욕하는 거지? 됐어 강아 잘되면 뭐해 날개가 없는데 크크크크크. 이 새끼 차단 당할까봐 캐릭터 새로 파왔네. 저도 1650 찍을 때 마지막 투구 장기백 봤습니다. 힘내세요 우. 저 도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볼 건데 왜 저 도라고 하시죠? 트위치도 성인제 안 걸려있네. 트위치 제한 내가 건 거 아니야? 트위치가 오늘 저기 패치가 돼가지고 카테고리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돼. 성인 등급 비디오 게임으로 일부 시청자한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트위치가 좀 바뀌었어. 이다님 이다님 보석으로 타서 후원도 받으시나요? 아니요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좀 그래 거절할 수 없이 큰돈이 아니라면 30만 골 정도면 받아. 선생님 DM 주세요. 그거 무조건 받아야지. 그거 틀레 써라고 주시는 거죠? 얘로부터 어른이 주는 거는 거절하면은 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명절 때도 아유 이모 괜찮아요 하면 이모가 뭐라 그래 이 짱구미 새끼 하면서 무조건 받는 게 맞다. 왔다. 아유 고맙습니다. 주신 거는 시원시원하게 갈게요. 참고로 이거 창고에 있는 건 안 건들게요. 이거 소울이터 거거든? 이건 안 건들게요. 이거는 좀 천천히 누를게요. 이다님 나 일레 홍염 갖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너무 좋지. 일레 홍염 30만 골드에 삽니다. 아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 또 60만 골씩이나.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이 60만 골이면 지금? 제가 오늘 이 슬레이어 졸업시키고 카멘 때 알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미리 말하는데 이게 좀 나한테 뜻깊은 게 뭐냐면 나 지금 로스트아크 지금까지 하면서 만렙을 찍어본 게 처음이야. 기존에는 내가 말했지만 방송 내 수입으로는 만렙을 찍을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번엔 진짜 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진짜 이번에는 한번 찍어본 처음이에요. 처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 한번 카멘 썰로 가볼게요. 아이고 우리 망치용사 김디북님도 참명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우리 빛나라님, 아이고 남법사님, 새벽의 맑은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미나님 보스키부테기 사장님 눈감아, 아이고 우리 명품님 또 오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투구니까 머리로 눌러보자. 투구니까 머리로 눌려보자고요? 아이고 홀스 두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뭔 날이냐 진짜. 응원 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프리카 또 3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만렙 찍는 순간 망령의 군장 검사 때 다 뒤졌다고 보면 됩니다. 다 뒤졌어요. 홍승원 우승. 말립니다. 만렙 축하. 아이고 우리 빙하님도 10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은이 10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름이도 고맙고 아이고 에드블룸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무인님들도 또 10만 원 후원 감사하고요. 아이고 이걸 하네요. 아이고 우리 아프리카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것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꼭 더 방송 열심히 해서 에스더까지 한번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아유 형 가자. 해냈네요. 마지막이 좀 안 좋긴 했는데 결국에 찍었네요. 일단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이제 에스더 같은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송 더 열심히 해서 그에 맞는 뭔가가 여유가 생긴다면 무조건 갈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님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일단 소울리터 준비를 하고요. 이제 골드 벌리는 족족 재화로 쌓아놓고 소울리터 콘텐츠 마무리되면 어차피 7월 말이거든? 소울리터 콘텐츠 1 되면은? 7월부터 그때부터 창술사를 건들게. 그렇게 갑시다. 솔직히 창술 25강은 못하거든요. 내 지금 소울리터 때문에? 그래도 창술사 한번 건들 수 있는 만큼 한번 건드려볼게. 건들 수 있는 만큼만. 창술에는 많이는 못 써. 그냥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볼게. 이거 오늘 다들 이거 아유 대답부터 이거 회사까지 나가가지고 이거 방송 보면서 후원해주신 분들이랑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아유 이거 인게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랭킹권은 아마 21등으로 안착한 것 같은데 21등으로 안착을 했네요. 21등으로 나도 말레 클럽을 들어와 보는구나. 약간 좀 멍하다 스파. 아니 운게 아니라 뭔가 쩔어 스파. 말레비 듣니 신기하네. 뭐 없어 품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쟁이. 아니 고기 캔은 일단은 좀 기다려봐. 6개월 뒤에 걔는 아 이제 이 캐릭 좀 엘릭서만 좀 건들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엘릭서 조금만 딸깍 할까?